안녕하세요, 말해줌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정리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너무 바쁘시죠? 꿀템들 활용하여 조금씩 덜어보자고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페트병 손잡이. 무겁고 잡기 불편하였던 페트병 흘릴 것 같아 아직도 두 손으로 잡아서 따르고 계신가요? 앞으로 편리하게 한 손으로 따라주세요. 40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 또한 좋은 페트병 손잡이인데요. 페트병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입구에 씌워주신 후 입구에 맞춰 시계 방향으로 돌려 끼워주시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손잡이라 그런지 몰라도 잡았는데 생각보다 편하였고 힘이 약한 아동이나 어르신들 또한 불편함 없이 한 손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차 거름망을 활용하여 티백이나 차를 넣어주면 깔끔하게 우려내서 드실 수 있고요. 드시기 전에 매번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불편함 없으니 한 손으로 따라먹기에 편리하고 이렇게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관 용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에서 페트병을 꺼낼 때마다 손잡이를 잡고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진짜 편리하더라고요. 그동안 생수나 음료 드실 때마다 불편하셨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페트병 손잡이 진짜 추천드립니다. 사용해보세요. 올인원 샤워 타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분 좋은 여행이나 캠핑 많이 다니실 텐데 세면도구를 깜빡하고 안 챙겨왔거나 샤워할 때마다 여러한 이유로 불편한 적 있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올인원 샤워타월로 샴푸나 클렌징폼, 바디워시, 샤워타월을 개별적으로 챙길 필요가 없어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 여행이나 캠핑, 외출 시 불필요한 짐을 줄일 수 있고요. 거품이 풍성하게 나는 부드러운 원단으로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등까지 쉽게 닦을 수 있도록 길고 넓은 넉넉한 사이즈이며 부드러운 면으로는 세안을 해주고 조금 거친 면으로는 머리를 감고 몸 전체를 닦아주세요. 제가 직접 여행을 가서 사용을 해보니까 일회용 제품이지만 한 번 사용 후 버리지 마시고 두 번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올인원 제품이라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트러블 걱정되시죠? 피부가 예민한 아내도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저 자극 세정제를 사용해서 그런지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여행이나 캠핑뿐만 아니라 헬스나 골프 등 운동활동 후에도 사용하기 좋고 일일이 세면도구 챙길 필요 없으며 불편하고 찝찝하고 귀찮게 샤워를 하셨다 모든 불편함 싹 다 버리고 간편하고 개운하게 사용해보세요. 자석 선반. 집에 하나씩 있는 영양제 유통기한 지나 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납함이 부족하여 간편한 수납함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자석 면적이 넓은 강력한 자석으로 부착 가능한 곳 어디든 사용이 가능한 선반인데요. 냉장고에 선반을 부착하여 눈에 보이지 않아 자주 까먹었던 영양제들을 넣어주면 잊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지나 볼펜을 선반에 보관하면 귀찮았던 식재료 메모를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석 선반을 현관문에 부착해주고 자동차키 택배칼 등을 넣고 보관할 수 있고 세탁기나 건조기 측면에 부착하여 각종 세제류뿐만 아니라 필요한 용품을 올려놓고 보관해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넓은 면적의 자석으로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아도 고정력이 굉장히 좋고 자석 거치 형태이다 보니까 위치 상관없이 사용 용도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기 쉽죠. 하단 부분에 통풍구가 있어 세척을 하기도 편리하고 물때가 끼는 걸 방지해주니까 컵 보관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깔끔한 우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크게 해치지 않고 다양한 수납 환경이 필요하셨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세요. 전선 정리함. 서랍장이나 보관함에 정리 안 돼 널브러진 케이블 때문에 지저분해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전선 정리함 사용해보세요. 깔끔한 파스텔톤 4가지 색상 정리함으로 내부가 칸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 한 칸당 2개씩 케이블을 수납할 수 있는데요. 칸칸이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 안정적으로 수납이 가능하고 가장자리 크기가 큰 공간에는 플러그를 보관해주면 되고 덮개 형태의 커버가 있기 때문에 보관할 때 먼지를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방습에도 매우 효과적이어서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수직으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더 추가하여 보관이 가능하고 구성으로 벨크로 테이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케이블 정리 시 벨크로를 이용하여 더욱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전선, 플러그 뿐만 아니라 크기가 작아 널브러지는 사무용품이나 물건을 넣어 보관해주면 깔끔하고 이쁜 인테리어 효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칸별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진작에 사용할 걸 그랬습니다. 뒤늦은 사용이 후회되는 전선 정리함 사용해보세요. 다용도 거리. 공간 활용하기 좋은 틈새 공간 버리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틈새 다용도 거리 사용해보세요. 무타공 제품으로 부착하여 좌우 상관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끼워 걸고 빼기 편한 슬라이딩 형태로 틈새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U자형의 형태의 거리로 물건을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고 최대 3kg의 하중으로 다양한 물건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욕실 활용하지 않는 틈새 공간 부착하여 청소용품을 걸어주세요. 건조기나 세탁기 측면에 부착하여 사용 가능하고 현관문이나 방문, 장롱 안쪽에 부착하여 모자나 소품을 걸어줄 수 있고 싱크대 선반에 부착하여 주방용품 또한 걸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틈새 공간 활용하여 정리가 안 되어 지저분하였던 물건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 사용해보세요.
외 집게, 모자나 작은 소품들 옷걸이에 걸어두면 흘러내리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귀찮아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집게발이 하나 있는 외 집게인데요. 부피가 크지 않아 협소한 공간에서도 깔끔하게 의류나 소품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혹시 집게발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정력이 좋지 않을까 걱정이신가요? 붉은 스프링의 강력한 힘으로 무겁고 두꺼운 청바지도 문제 없고요. 집게 부분에 눈슬리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 흘러내리는 걸 한 번 더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집게발의 자국 남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부피가 크지 않은 아기들 옷이나 양말을 걸어주는데도 진짜 편리하고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세미나 행주 또한 걸어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웬만한 거리보다 더 좋습니다. 샤워타월, 튜브 형태 제품 등 욕실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총 10개가 들어있는 제품 구성으로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정리나 공간 활용이 필요하셨다면 외집게 진짜 추천드립니다. 사용해보세요. 거리형 바구니. 사용하였던 제품 하나 둘 올려놓다 보면 금방 지저분해지는 침대 윗부분, 잠을 자는 곳인 만큼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거리형 바구니 사용해보세요. 침대 프레임 형태에 따라 윗공간, 측면 공간, 다양한 곳에 걸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또한 측면에 거리형 클립을 활용하여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나 머리끈 등을 걸어놓기에도 좋고 클립을 빼면 홈을 이용해 티슈나 물티슈를 쉽게 뽑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구니 안에 작은 칸막이가 있어 크기가 작은 물건들을 칸막이 안쪽에 넣어 보관이 가능하고 침대뿐만 아니라 싱크대 선반에 걸어서 사용해 주시거나 책상 옆 선반에도 걸어 사용이 가능하고 트롤리에도 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하지 않아도 넉넉한 크기로 다용도 수납 바구니로 사용할 수 있고 제품을 정리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 하나하나 올려두다 보니 지저분해진 공간 바구니로 깔끔하게 활용해보세요. 벽걸이 후크. 벽면이나 천장에 못질을 할 수 없어 고민하고 계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 제품 부착해주세요. 공구를 사용하여 못질 필요 없이 간편하게 부착만 해주면 되는 후크인데요. 깔끔한 디자인에 후크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천장이나 벽면 어디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공간 제약으로 인해 못질이나 공구 사용 없이 커튼을 설치하기 힘들었다면 후크를 부착하여 커튼봉을 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커튼을 설치할 수 있고요. 책상이나 테이블 밑에 부착해주면 가방이나 쇼핑백을 간편하게 걸어둘 수 있고 주방이나 욕실에 부착하여 다양한 용품들 또한 걸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총 10개가 들어있어 필요한 것 어디든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부착하여 사용해보세요. 전동 브러쉬. 욕실 청소에 진심인 저는 샤워 후 간단하게 청소를 하긴 하는데 하루 종일 녹초가 된 몸으로 청소를 꾸준하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산립은 편하고 쉽게 무조건 장비빨이 필요할 때인데요. 그래서 구매하게 된 매직 전동 브러쉬입니다. 본체와 거치대 홀더, 3가지 청소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욕실 타일 및 바닥, 욕조 등 찌든 때 청소하기에 적합한 브러쉬 형태의 솔과 욕실 거울 및 수전, 싱크대와 같이 거품을 활용한 세척에 적합한 스펀지 솔, 스펀지 위에 씌워 부드럽게 닦아주는 청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 커버로 사용 환경에 맞게 각각 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전하는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겠지만 오히려 충전을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전동 브러쉬는 AA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간편하게 버튼 하나로 작동되기 때문에 쉽게 청소를 할 수 있고 청소솔 교체 또한 번거롭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물이나 세제를 손에 직접 닿지 않고 청소할 수 있어 피부를 보호해주고 힘을 주고 청소하지 않아도 되니 손목이나 손저림 없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간편하고 편리한 청소할 때 사용해보세요. 소아 멀티탭. 혹시 멀티탭 수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권장사항 기한이 최대 2년이라고 하는데 무심코 살다 보면 고장나기 전까지 절대 바꿀 일이 없으실 텐데요. 오래 사용한 멀티탭이거나 전격 전압 이상 사용하게 되면 화재 발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꼭 미리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겠죠. 화재 발생을 예방해줄 수 있는 자동 소화 멀티탭입니다. 외관상 일반 멀티탭과 큰 차이점은 나지 않는데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생산 제품이고 화재 발생을 예방해주는 자동 소화 캡슐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고 내 난연소 소재로 만들었으며 과부하 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혹시 안전한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어서 멀티탭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포트는 개별적으로 전원 스위치를 꺼주시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주기적으로 면봉이나 마른 천으로 닦아주세요. 이렇게 멀티탭 보관함을 이용하시거나 개별 안전커버를 활용해 주셔도 좋고 안전커버가 없으시다면 병뚜껑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멀티탭의 선 길이가 길어 이렇게 돌돌 말아서 정리를 많이 하실 텐데요. 너무 과한 압력보다는 느슨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되도록 사용 환경에 맞게 알맞은 길이의 멀티탭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평소 안전에 둔감하셨거나 혼자 계셔 걱정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우리 부모님들 챙겨드리면 어떠실까요? 틈새 청소기. 어느 날 문득 냉장고 아랫부분이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안에 먼지가 가득하더라고요. 안 될 걸 알지만 청소기도 돌리고 물걸레 밀대를 넣어봐도 택도 없죠. 이럴 때 깊은 곳은 청소하기 참 힘든데요. 이런 스트레스와 고민을 해결해줄 틈새 전용 청소기입니다. 기존 다이소 제품을 사용을 해봤지만 완벽한 고정 느낌은 없어서 또 끼워놓은 부직포가 만약 빠지기라도 한다면 다 머리 아프잖아요. 이 제품은 본체에 걸레를 끼운 후 봉을 결합해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걸레가 빠질 걱정도 없고요.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의 길이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쇼파를 밀어내서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높아서 청소하기 힘들었던 에어컨이나 냉장고 위에도 청소하기 너무 좋고 이렇게 탄성력이 뛰어나니까 구석구석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루미늄 소재로 가볍기 때문에 여성분들 또한 불편함 없이 청소할 수 있고 흡수 흡착력이 뛰어난 극세사 소재 걸레가 5개가 같이 구성되어 있어 넉넉하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창문도 조금씩 열어두는 날씨인데 먼지 제거 청소할 때 사용해보세요. 일교차가 큰 날씨 환절기 덕분에 몸이 더욱 피곤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